오늘은 유엔이 정한 세계 난민의 날입니다. 난민들을 위해 옷을 보내자는 캠페인이 기독 연예인을 주축으로 진행되고 있는데요. 누구나 동참할 수 있다고 합니다. 조혜진 기자입니다. 배우 이하린 씨의 집. 전국에서 보내온 헌옷 박스로 가득 차 마치 창고를 방불케 합니다. 이하린 씨가 전국에서 보내온 상자에서 옷을 꺼내 받는 이의 국가와 연령, 성별에 맞게 분류 작업을 합니다. 시리아 난민들 중에 이렇게 좀 열사하신 분들이 입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이렇게 분류된 옷은 새로 구입한 상자에 담깁니다. 이하린 씨는 상자에 성경 말씀도 적어 힘든 상황에 놓인 난민들에게 하나님의 위로도 함께 전하고 있습니다. 이하린 씨가 시작한 헌옷 보내기 캠페인은 북한을 탈출해 중국에 머무는 탈북민 돕기에서부터 시작됐습니다. 이아린 씨는 옷장에서 잠자는 옷을 탈북민들에게 보내자는 의견을 SNS에 올렸고 수백 상자의 옷이 답지했다고 말합니다. 그래서 그 대상을 시리아 등지의 난민들로 확정했습니다. 중국에 팔려 가셨는데 거기서 이렇게 억지로 아이를 낳은 분들이 계시잖아요. 그럼 그 아이들이 고아가 되는 경우가 많은데 그 아이들에게도 이것이 전달이 되고 연예인 30여 명이 동참하고 있고. 특히 기독 연예인들이 그 일에 앞장서고 있습니다. 한국의 연예인들이 입었던 옷이라는 것이 힘든 삶을 이어가는 난민들에게는 작은 이벤트로 작용하기도 합니다. 좋은 일 하고 싶은 분들은 참 많은데 어떻게 해야 될지를 모르는 분들이 더 많은 것 같아요. 그래서 음, 이런 좋은 소식들이 많이 알려져서 많은 분들이 동참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옷 상자는 시리아와 레바논, 중국 등지의 선교사를 통해 난민들에게 전달됩니다. 이아린 씨는 안 입는 옷이 누군가에게는 소중하게 사용될 수 있다며 동참을 호소하고 있습니다. 특히 국내외 배송비와 지정 후원 물품 구입비 등의 후원이 꼭 필요하다고 당부합니다. 그리고 이제 배송비가 사실 중요해요. 그래서 배송비도 여러분들이 많이 후원을 해주시면 그런 사람들에게 우리가 이렇게 예수님의 편지가 되어서 이렇게 따뜻한 손길이 전해진다면 하나님께서 너무 기뻐하시지 않으실까? CBS 뉴스 조혜진입니다.